네, 사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사과를 맛있게 깎았습니다. 용호야, 아침에 사과는 금이란다. 사과 좀 먹어라. 예, 그렇게 엄마. 아침에 유튜브는 독이랍니다. 그만 좀 하세요. 네, 맛있는 사과를 드세요. 캡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유튜브는 이렇게요? 어떡하지? 오늘 신곡 그래야 한번 좀 네, 용호 말 반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침에 사과는 좋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주말에 갔을 때 맛있는 사과를 주셔서 또 아침에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떡만둣국에 만두를 못 보여드려서 현우 언니가 아침에 먹고 간 만두인데, 현우는 이렇게 국물도 먹고 만두도 한 개, 두개 먹은 것 같습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우 거인데 현우가 한 개도 안 먹고 갔습니다. 귤만 먹고 간것 같습니다. 용우야, 아빠가 미녀 김밥이면 좋겠는데 마녀 김밥이다. 마녀 김밥 이거 안 먹고 드시고 가셨거든. 아빠 건데. 아니, 근데 뭐가 용호도 맛보라고 이렇게 좋냐? 응, 남겨. 엄마가 먹자, 응. 아, 엄마는 많이 먹어봤어. 데이트 맛이 좀 떡대는 것 같긴 하고. 네. 나 허위한 김밥이 데이트 맛이 좀 떡대는 것 같고. 그래, 우리도 시켰다. 네, 만두도 이렇게 여기 놔두고 각자 놓으면 드실까 싶어서 오늘 아침에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두었는데 못 보고 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용화, 이거 튀김이 뭔데? 맛살 튀김이가? 맛살 튀김 같은 게 있고, 맛살 튀김 같은 게 있고, 또 계란, 단무지, 햄, 당근, 시금치까지 이렇게 맛있는 마녀 김밥을 어제 천단동에서 유행한 김밥이 대구에까지 와서 지휘자 선생님께서 가을 행복 콘서트 준비한 연습 잘 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지휘자 선생님께서 어제 주일 저녁에 연습 시간에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갔을 때 어머님께서 담그신 고추김치고 어머님께서 담그신 배추김치입니다. 현호가 못 먹고 갔는데 또 어제 늦게 자서 그런지 현호가 바나나도 하나 있네요. 근데 현호는 바나나를 잘안 먹어서 네, 귤을 더 좋아합니다. 바나나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제 천안대 간식으로 받은 이게 약밥입니다. 약밥도 여러 가지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각자노가 이렇게 목요일에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 가서 허리가 다쳤는 줄 알았는데 그 전부터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주사, 척추 주사 6대를 맞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64,900원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 카드가 할인되는데, 병원 할인이 되는데, 갔다 오니까 말한다 그러면서, 각장로 카드로 이렇게 결제했습니다. 네. 허리 약간 연골이 드러나서 아프다고 하는데 신경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빨리 치료되고 건강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거는 순교 유적지 갔을 때 먹었는 우동인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회비를 2만 원 내고 갈비탕도 먹고 또 우동까지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갈비탕 먹을 때는 각장노랑 못 먹은 같이 떨어져서 먹었는데
우동은 마주 보면서 먹으니까 사랑이 더 피어나고 더 좋았습니다. 대구 오는 길에 청도 휴게소에서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어제 형이 사온 닭인데, 어제 영수증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인 닭두 마리를 사왔네요. 네, 소포네 전 성우님께서 할인 닭, 익산에서 근무하시는데, 할인 닭에서 근무하시는데, 네, 전 성우님 계신 할인 닭또 사먹게 되어서, 대구에서 사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연실록이네요. 1,050g. 네. 예, 전북 익산시 할인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자연실록 통닭 할인 제품 또 스푼의 애청자분 손님께서 계신 전수호님께서 스푼의 애청자시고 댓글에는 사랑해요 적으시고 그러는데 또 각장로님 건강하세요 하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할인닭을 사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늘김밥도 잘 먹을게요. 청담동은 너무 서울까지 먼데 또 대구에 이렇게 맛있는 김밥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또 지휘자 선생님께서 맛있는 김밥도 선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치랑 얼만두, 고기만두. 고기만두, 떡만두 꼭잘 먹을게요. 김치랑 고추김치랑 해서 잘 먹을게요. 또 귤도 제철 과일인데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 현호가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못 먹고 갔는데 일어나서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 현호가 코피가 나서 이렇게 맞고 갔는데 현호가 약해서 코피도 잘 나고 비염이고 그런데 현호가 마음은 따뜻하고 착한데 어제 현호가 문자를 하니까 비빔밥 가져갔나 하고 하니까 네 가져갔어요 형아는 못 가져왔어요 해서 형아 것도 챙겨가고 했는데 현호가 휴대폰 카톡으로 문자도 잘 보내주고 그때 경주에 CBMC 놀러 갔을 때도 현우야 밥 챙겨 먹으라 하니까 네, 잘 다녀오세요 하고 네, 예쁘게 항상 말하고 그럽니다. 엔젤송처럼 엔젤송 아들이어서 항상 예쁘게 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코피가 많이 났습니다. 네, 코피가 많이 나서 코도 이렇게 불로 찢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렸을 때 방바닥 전체가 언니가 들어와 보니까 방 전체가 피로 물들어져 있었다고 피쭉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우도 엔젤송 닮아서 코피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환절기에 모든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약한 거는 안 닮으면 좋겠는데 따뜻한 마음만 닮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행복한 겨울 오후 지내세요. 또 삐삐로나 데이인데 네, 사랑하는 분과 좋은 시간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저희 남편은 지금 멀리 평택에 출장을 가 있는데 네, 각장로 사랑합니다. 근데 삐삐로 못 보내주고 다른 분께 지금 삐삐로를 보냈는데 네. 네, 저희 모든 분들도 사랑하는 분들과 좋은 시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네, 샬롬,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